제가 뭐 외부에 공개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주로 기업체 CEO분들이나 임원들, 또 팀장들, 어떻게 하면은 본인들이 성과를 잘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맨투맨으로 코칭을 하는 입장이지, 이렇게 대중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제가 실수를 많이 할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96년까지 SK 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97년 3월 달에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16년째 외부에서 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요즘 뭐 경제 민주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경제 민주화보다는 직장 민주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한테 간섭받는 걸참 싫어하는 성격이었었고, 또 이유 없이 제가 상사한테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일을 갖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조직의 차원에서 과연 구성원들이 좀더 신바람 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가 제일 큰 고민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EO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을 종업원으로 대하지 말고 구성원으로 좀 대해서 정말 사업 파트너로서 구성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서 구성원들도 행복하게 일하고 또그 결과로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야가 제가 관심 있는 첫 번째 분야고요. 또 하나는 리더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15년, 16년 동안 많은 기업들을 외부적 관점에서 쭉 봐왔을 때, 조직의 성과가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리더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래 사람들 탓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질책을 많이 하는데, 그럼 대통령을 포함해서 부처의 장관들이나 기업의 CEO들, 뭐 임원들, 팀장들 할것 없이, 근데 실제로 가보면 90% 이상이 대부분 다 윗사람들 잘못이지 아래 사람들 잘못은 별로 없습니다. 우선 1차적인 책임은 윗사람들이죠. 그중에서도 조직에서 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CEO들이죠. 우리나라의 사실은 기업의 문제점들 중에 윤리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조직이 발전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CEO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의 본질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혹은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성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구성원들은 정말 이 나라가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사장들이 문제고 팀장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구성원들도 굉장히 도덕적 해이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또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CEO들과 또 리더들, 구성원들이 좀더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잘 하면서 성과를 갖다가 어떻게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15년 동안에 제 과거의 직장 경험과 그리고 바깥에서 외부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조직 차원도 마찬가지고 개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없을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근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이나 사람들은,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95% 이상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그 열심히 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제가 강의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하죠. 오늘 이 강의가 성공적이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뭡니까? 대부분은 강사한테 책임을 다 미룹니다. 그렇죠? 강사는 강의를 재밌게 하든가, 그리고 강의 내용들이 현업에 책임할 만하든가, 강의 내용은 잘 알고 있든가, 열정적이든가, 뭐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를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오늘 온것 아니죠. 오늘 강의의 핵심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리더의 입장이 되었건,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이 있다고 하니, 오늘 강의를 좀 들어보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가고자 모인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의 메인은 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1시간 반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 강의가 끝났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대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놓고 강의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느냐? 우선 1차적으로 강사한테 책임을 지우죠. 자모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말투가 좀 어눌해.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더워. 아 마이크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아 그리고 냄새가 왜 이렇게 나 이 강의장이.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얻지 못한 혹은 이 강의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다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부적인 요인은 불과 10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내가 애초에 스타트할 때부터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1시간 반 후에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과정에다가 집중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졸지 않고 그게 이제 전부 다 목숨을 거는 것이죠. 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변명을 해야 되니까. 내 봤지? 졸더냐? 아니. 열심히 듣지? 어. 질문 많이 하지? 어. 근데도 내가 얻은 게 없어서 그래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 강사한테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거는. 뭐 이런 것이요. 대부분에 들어보면은 그게 그럴듯하죠. 근데 실제 진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신여대에서 12년 동안 시간 강사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성신여대에서 했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 의식 때문에 제가 성신여대에서 한 학기에 꼭 3학점에서 한 6학점 정도는 제가 인사관리 과목이나 혹은 노사관리 과목이나 다른 과목을 제가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생들한테 항상 묻습니다. 15주 동안의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수업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항상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적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번 학기도 제가 인사관리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116명 학생들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90여 명의 학생들이 뭐라고 적느냐 그러면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5분 전에는 반드시 앉아 있겠습니다. 과제물 늦게 내지 않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졸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더 수업 목표를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그럴 것 같죠?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뭐라고 적느냐 그러면은 A학점 받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두세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국 대기업들이 인사혁신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저를 괴롭힙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승진을 발탁 인사를 많이 했던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잘 모릅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하고요.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높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열심히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제가 학점을 부여를 합니다. 12년 동안 경험을 이렇게 쭉 보면 학점을 주고 나면 한 3, 4명의 학생들이 저한테 항상 뭘 갖다가 보내오느냐 그러면은 이 신청을, 성적 이 신청을 항상 보내옵니다. 뭐라고 저한테 보내오느냐? 이렇게 보내옵니다. 교수님, 저는 15주 동안에 한 문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과제물도 한 문도 제가 늦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A학점 받은 언니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썼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시험지도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팍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A학점을 못 받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몰입을 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인 A학점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학점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학생들입니까? 교수입니까? 교수죠.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해서 A학점을 받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수가 이 수업을 통해서 원하는 학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사전에 캐치를 해서 아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개설한 교수의 학생들한테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질문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는 거구나. 혹은 리포터를 갖다가 잘 내는 학생들을 원하는 거구나.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미리 좀 캐치를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해야지만 A학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기준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 다른 학교 교수님들은 이 정도 하면 A학점 주시던데 왜 교수님 이렇게 짠가요? 뭐 어떤가요? 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해봐야 저한테 전혀 도움 안 되죠. 오히려 화만 돋굴 뿐이죠.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체가 CEO가 되었든지 리더가 되었든지 당사자가 되었든지 개인이 되었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인생도 열심히 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보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놀지 않고 잠자지 않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성에 차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게 키입니다. 대부분은 그럼 뭘밖에 없느냐? 의지나 방향밖에 없어요. 제가 기업에 가서 팀장들이나 임원들 워크샵을 하면서 앞으로 장래 비전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는지 아십니까? 예, 이제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신바람 나래 노는 게 비전입니다. 또 팀장들도 되면 애들한테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존경받는 아빠가 어떤 모습인데 말 그대로 존경받는 아빠요. 그게 뭔데요? 아니 존경받는 아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얻으려고 하는 결과물의 모습이 마치 건물의 조감도처럼 건물 짓기 전에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조감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것처럼 그냥 집 짓는 절차만 알고 있지 건물의 조감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생의 비전이 되었던 중장기 목표가 되었던 입사 목표가 되었던 은퇴하고 나서 노후 대책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패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어떤 책들이 눈에 띄느냐? 현실에 충실해라. 지금 현 순간 최선을 다해라. 목표 없이도 성공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실패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딱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혹은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리니어한 거죠. 그냥 태어나서 죽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들은 다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실패합니까? 실패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눈이 가는 거죠. 그래, 실패하는 것도 괜찮다. 다음에 실패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경영학 서적 중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 이야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피드백이 뭡니까? 끝나고 나서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게 피드백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후약 방문입니다. 절대로 환경이나 상황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피드백 해주면 뭐합니까?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죠. 피드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피드포워드입니다. 뭘 하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봐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고 나서 지켜보니까 내 너그러울 줄 알았다.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죠.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위로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지켜보니까 너 참 열심히 하더라. 너 눈빛이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더라.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많이 성장해서 예,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 되지. 근데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너무 감성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기업이나 개인들이나 리더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삶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변명할 것도 없고 위로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열심히 했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갖다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갖다가 많이 드릴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딱 한 가지는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모습이 무엇이든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부분 없습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의 모습을 잘 모르느냐? 왜 모를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보들이 없습니다. 현장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갖다가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균적으로 주중에는 몇 시간 잠을 자고 커피를 몇 시간 마시고 TV를 몇 시간 보는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떠한 통계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하고 부딪혀서는 성과를 잘 내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하고는 성과를 잘 내는지 어떤 경우에는 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도 없는 채 무턱대고 그냥 다짐만 하고 그냥 무슨 아주 무슨 마인드셋 정도만 하고 그냥 막 자기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뭐 어쩌다가 한번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 반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까지 이루려고 하는 성과 목표가 하루를 지배합니까? 아니면 투두리스트가 하루를 지배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도가 되시면 아마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쫙 적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또 어떤 분들은 투두리스트를 1번부터 20번까지 쫙 넘버링을 해놓으시고 시간대별로 아마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끝날 때마다 동그라미, 세모, 꽃표도 해놓으시고 꽃표놓은 것은 다음날 또 넘겨가지고서 언제 할 것이라고 또 해놓을 것이고 아마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루 동안 정말 숨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루를 지배하는 것이지 해야 될 일, 투두리스트가 하루를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투두리스트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이루려고 하는 아웃풋의 모습이 투두리스트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인 없는 일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마치 비문을 읽고 잘 되기를 바라는 아주 기원자처럼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다가 한번 쳐보십시오. 서울에서 철판구리를 가장 잘하는 집하고 한번 쳐보십시오. 대본에 욕합니다.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라. 절대 답 안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지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아는 것이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더 입장에서 또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시키라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원래 제가 2008년도에 하이 퍼포머라고 하는 책을 써내고 또 구성원들의 마인드와 역량에 관한 책을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제가 썼었습니다. 쓰고 나서 많은 독자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라고 하는 책을 보고 너는 일만 하고 사냐부터 시작해서 너 사장이지부터 시작해서 너 나이는 60살 넘었지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책을 읽어보고 나서 전부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사장의 관점에서만 쓴 것 아니냐. 어떻게 일만 하고 사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직장인들에게 권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직장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싶으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경쟁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회사와 맞짱 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을 길러라. 이게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노예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적당하게 주인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빌부터 살면서 평생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내가 주인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갖다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욕을 한 게 그래 나도 반성할 테니까 리더들한테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사실은 리더십도 많이 좀 변해야 되는 거니까 리더의 임무와 역할들도 많이 변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들한테 뭔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메인 타겟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직의 CEO나 임원들이나 팀장들이 메인 타겟이고 그 다음에 군대 지휘관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겟이 가정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조금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뭐 직장의 부하 직원들은 아니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잘 못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갖다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갖다가 썼었죠. 지금까지 조직을 제가 쭉 보니까 너무
일의 중심이 상사고 그리고 상사들이 업무를 지시하는 걸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더라. 이래갖고는 일을 갖다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을 갖다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사가 해야 될 일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과 목표를 부여하고 그 성과 목표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코칭하는 것이 상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잘 못하는 것에서 제가 사실은 이 성과 코칭에다가 초점을 갖다가 많이 뒀죠. 구성원들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코칭을 잘하는 방법, 이게 원래 이 책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책을 제가 제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뭐 성과 코칭 이렇게 낼까 생각을 하다가 셰멘 파커스라고 여러분들 뭐 유명한 출판사죠. 아주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많이 내는 출판사고 제가 또 메인 제자로 있는 출판사라서 이제 출판사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안 팔립니다. 안 팔리더라도 그럼 내자. 그래서 다시 제가 가지고 간 제목이 제대로 시키라였습니다. 근데 제대로 시키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명령적이고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밀어붙여서 사실은 제목을 제가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성원들한테 제대로 성과 목표와 전략을 좀 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지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좀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직장 상사나 혹은 리더로부터 자기가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들을 부여를 받고 목표를 갖다가 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연초에 약속했던 목표 대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 지금쯤이면 상반기쯤 되겠죠. 상반기가 끝나고 났을 때 계획 대비 여러분들은 실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내가 애초에 약속했던 계획 대비 성과가 부진한 이유가 대개 뭘 것 같습니까? 리더들이 잘못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이 잘못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대부분 다 막연하죠. 근데 뭐 리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성원들은 구성원들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가보면은 리더들이 구성원들 깨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리더들이 한 90% 정도의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2010년도에 KBS에서 한번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일본 이화학공업이라고 일본에서는 유명한 기업입니다. 전 직원들이 74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55명이 지적장애인들이고 55명의 지적장애인들 중에서 26명이 IQ 50 이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일본 이화학공업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문교 분필쯤 되겠죠. 분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오야마 야스히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도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경영자 대상쯤 받고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으로 추앙받는 기업의 회장인데 이 사람이 74명이나 되는 아주 작은 직원들을 데리고 그중에 55명의 지적장애인들을 데리고 일본 최고의 자기 분야의 회사를 키워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은 흔히들 일한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는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칭찬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길을 리더들이 열어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50년간 장애인들을 쭉 훈련시켜가지고서 성과를 내온 이야기를 갖다 쭉 눈물겹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은 오야마 야스히로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리더들이 어떤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일을 갖다가 시키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의 제주개발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컨설팅도 하고 자문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장님이 지금 제주광장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시는 고계추 사장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야구선수 박진만 선수의 장인어른이시도 하시고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주도지사도 출마하시고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2009년도쯤에 제가 하루는 갔더니만 저하고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장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여 박사 우리 직원들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취임한 지가 한 5년쯤 됐는데 취임할 때부터 긍혼이 이기는 습관이니 당신이 선 하이퍼포머니 이런 책들을 나눠주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게 두 가지였답니다. 첫째는 너무 자기 일만 바라보지 말고 회사 전체적 관점에 좀 생각을 하고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실적만 보지 말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일을 좀 하고 해서 좀 통합적인 사고,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자기 과기 모르고 부수익 위기에 빠져 있고 단기 실적에 매몰되어 있다고 어쩌면 먼저 오냐. 오늘 좀 특강을 통해서 직원들이 안개를 좀 넓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런 강의가 있으면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이를테면 직원들은 비유를 하자면 숲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숲속에 있으면 숲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숲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숲 밖으로 나와야 되죠. 리더들은 숲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거의 구성원들이 팀장 관점에서는 팀원들이 될 것이고 임원들 관점에서는 팀장과 팀원들이 될 것이고 CEO 관점에서는 직원들이 될 것이고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구성원들은 숲속에 있는 나무의 역할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은 자기가 업무를 실제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언제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떤 절차를 하면 되고 어떤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구성원들이 잘 알죠. 그래서 구성원들은 추특기가 실행력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제일 잘합니다. 현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구성원들에 비해서 팀장이 되었든지 임원이 되었든지 CEO가 되었든지 이 사람들은 구성원들에 비해서 실무 능력이나 혹은 지식이나 경험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성원들보다는 직관력이나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실행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특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리더들은 주로 숲을 보는 눈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전체를 바라보고 행간을 읽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직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팀장이 되거나 리더가 되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아래 사람들의 오탈자가 제일 눈에 많이 띕니다. 그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라 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의 문제입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창호 구단하고 조은영 구단하고 바둑 두면 누가 훈수 뜹니까? 7급짜리 9급짜리가 훈수 뜹니다. 그렇죠? 근데 판 속에 들어가서 한번 돌아가려 보십시오. 못 뜹니다. 프리미어리그 축구 붙으면 누가 훈수 뜹니까? 술 취한 관객들이 훈수 뜹니다. 그렇죠? 어이 버거성 교체해야지. 야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 패스해야지. 뭐 온갖 소리도 합니다. 네가 들어가서 한번 해봐라. 안 보입니다. 판 속에 들어가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으면 보이죠. 프로야구 게임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훈수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훈수합니까? 아닙니다. 보이는 거죠. 왜? 판 밖에 있으니까. 이게 위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실무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의견들을 물어보니까 네가 볼 때 어떠냐? 네가 볼 때 어떠냐? 내가 볼 때 이래. 잠깐만요 팀장님. 저희들 팀원들 10명 중에서 9명이 이렇다 그러는데요. 팀장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근데 팀원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팀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건 민주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인 거죠.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의 임무와 역할과 위사람들의 임무와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대개 조직에서 보면은 최고 경영층 CEO나 임원들의 임무와 역할은 어떤 임무와 역할이냐 그러면은 조직의 중장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뭘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팀장들의 임무와 역할은 단기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후 혹은 6개월 후에 우리가 내놓아야 될 성과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인지는 팀장 정도가 바라보는 것이고 팀원들은 뭘 바라보냐 하면은 그 팀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팀원의 임무와 역할, 팀장의 임무와 역할, 임원들 최고 경영층의 임무와 역할은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팀원들한테 다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기업에 가보면은 임원들은 주간 업무 회의를 통해서 아주 단기적인 액티비티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고요. 과장들이나 대리들은 5년 후, 10년 후에 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MBA 출신하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박사 MBA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위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울들을 갖다가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야마 야사히로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리더들이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강렬하게 짚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들인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나 조직행동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얼마 정도 발휘하고 있는지를 갖다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대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일반 구성원들은 10%에서 15% 정도밖에는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하이 퍼포머라고 하는 사람들도 30% 정도밖에는 발휘를 하지 못한대요. 자기가 역량을 한 100% 정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100%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30% 정도만 발휘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조사를 갖다 쭉 해보니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리더들의 업무 지시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치채기시키면 대부분 구성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시키지 못하는 리더들은 지시 통제형 리더들이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갖다가 잘 발휘시키는 리더들은 자율 책임 경영 혹은 델리게이션과 임파워먼트를 적절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역량을 갖다가 잘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개인들한테 명확한 성과 책임, 즉 다시 말해서 어카운터빌리티를 갖다가 정확하게 부여하는 리더들이 결국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역량을 많이 발휘하게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를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역량은 능력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능력이다 그러면 capability라 그러죠. capability는 capacity와 ability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보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보유 능력 이렇게 사용합니다. capacity가 용량이기 때문에. 반면에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competency라고 합니다. competency는 어원이 경쟁하다의 뜻이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앞에다가 발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발휘 역량 보유 능력 그러는데 능력은 뭐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나 경험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스펙이라고도 잘 알고 있죠.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갖춰야 될 지식은 어떤 지식이고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고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잣대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경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격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따지죠. 그 일을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10년 정도 했습니다. 야, 능력이 있으시겠는데요. 박사십니까? 예. 어우, 상당히 지식이 많군요.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기술사입니다. 어우, 대단하시네요. 이 세 개 갖고 보통 우리가 판단을 갖다 하는 거죠. 이 학력과 경력과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그 일을 얼마만큼 수행을 할 수 있겠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반면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아니고 성과를 내기 위한 자격요건입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전략 실행력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역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노하우라고 그러는데 비해서 역량을 두하우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그래서 역량은 주로 행동력 그 다음에 능력은 주로 지식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성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과에 결정적인 역량을 미치는 행동 혹은 전략 실행력을 갖다가 얼마만큼 많이 발휘하느냐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 해석이 되는 게 리더들이 어떤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리더들은 구성원들한테 아예 그냥 무조건 하고 일 맡겨놓고 나서 알아서 해오기를 바라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어떤 리더들은 목표도 제대로 주고 전략 코칭도 제대로 해서 구성원들이 올바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리더들이 있을 것이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결국은 구성원들이 역량을 잘 발휘하는 리더들은 보면은 목표와 전략을 제대로 코칭하는 리더들이 결국은 성과를 갖다가 잘 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해군 대학원의 경영학과 교수인 케네스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료 두 명과 함께 10년 동안 그러면 구성원들은 언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몰입하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낸 게 네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몰입을 하고요. 여기서 가치 있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미션 혹은 업의 본질 일의 본질을 갖다가 추구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몰입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이 업무 수행에 대한 자율성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몰입을 합니다. 이때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파워먼트와 델리게이션 중에서 델리게이션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권한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empowerment라는 말도 있고 delegation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의미가 다릅니다. empowerment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임, 파워, 파워를 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직장인 사용하는 말 중에서는 업무 분장 혹은 적조적소 배치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CEO가 자기가 물리적으로 일을 다 못하니까 영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연구소장을 임명해 놓고 연구소에 관련된 일은 당신이 맡아서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일을 맡기는 행위를 우리가 흔히 임파워먼트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는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는 행위를 우리가 임파워먼트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연구소장한테 이제 발령을 냈습니다. 연구소 일은 당신이 좀 잘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2013년도 하반기에는 당신한테 내가 연구소 경영을 통해서 원하는 성과 목표가 신제품 개발 3건의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목표를 소장한테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전략과 내가 지원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고 실행 전략과 방법을 보고를 받죠. 그리고 그걸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합의가 되었으면 믿고 맡기는 과정을 우리가 델리게이션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델리게이션은 전략을 믿고 실행을 맡기는 행위를 우리가 델리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직에서 보통 우리가 자율성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임파워먼트가 아니고 델리게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목표와 전략을 상호 합의하고 실행하는 행동들을 갖다가 맡기는 행위를 우리가 델리게이션 한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권한 위임은 델리게이션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델리게이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이 업무 수행에 대한 역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역량은 이제 능력과 구분이 되죠. 능력은 지식이고 역량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에 대한 실행력이죠. 실행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몰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업무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몰입을 한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업을 해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사표를 던지거나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과 4번의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먹고 살 것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문제들이 1번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작년을 한 해 동안 뭔가 좀 발전했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그 일을 개선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반복적이고 비전 없는 일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표 내는 경우를 갖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리더의 입장에 있던 아니면은 실무자 입장에 있으시는 간에 내가 왜 요즘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고 왜 내가 자꾸 팀장한테 불만이 많은지를 갖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은 1번과 4번입니다. 2번과 4번은 오히려 좀 작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번과 4번에 대한 문제를 조직 내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업무에 몰입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되겠죠.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구성원들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실무자들이 에이블러죠.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에이블러 아닙니까?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하게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성과를 창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들인데, 성과를 잘 창출하는 리더들은 보면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대개 세 가지를 잘합니다. 업무 관리는 당연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 관리 중에서도 특히 잘하는 게 해야 될 일 관리보다는 달성해야 될 성과를 갖다가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과를 잘 내게 하고요. 이 업무 관리와 성과 관리는 조금 이따 구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하 직원으로 대하지 않고 파트너, 그리고 지시 통제하지 않고 권한 임을 통해서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리더들이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은 주로 소통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소통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제가 KB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Key Behavior Indicator라고 하는 뜻입니다. 핵심 행위 지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소통을 잘하는 리더들은 보면은
구성원들한테 문자나 추상적인 말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대단히 구체적이고 숫자지향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료하죠. 이를 갖다가 지시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 세 가지 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주로 성과관리와 그리고 소통관리 부분에서 리더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직장에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주로 이 리더들이 하는 업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메인이 주로 주간 업무 회의나 월간 업무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챙기는 스타일들이 업무 관리 스타일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직장 혹은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곳에 가보면 상사들이 아래 사람들을 챙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도구가 뭐냐면은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 실적, 이번주 계획을 들고 와서 각자 지난주에 뭘 했는지 발표를 하고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이야기하면 상사가 듣고 코칭해 주는 것을 갖다가 마치 위사람들이 해야 될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들고 오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자기가 달성했던 성과를 들고 옵니까? 아니면 했던 일들을 들고 옵니까? 예, 했던 일들을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지난주에 열심히 일을 했는지를 들고 오고 또 이번주에 내가 얼마만큼 고생할지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내 이만큼 고생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얼마만큼 치열하게 놀지 않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쭉 점검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이게 업무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업무 관리에 대비해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번 주에 금요일 저녁까지 내놓아야 될 최종 아웃풋이 뭔지를 챙겨주는 것이 성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우투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성과 목표를 챙기는 사람이죠. 와이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네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하자 하는 결과물이 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는 뭘 본다 그랬습니까? 숲을 보고 있다 그랬죠. 전체를 보고 있다 그랬죠. 구성원들은 숲 속에서 나무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리더들은 구성원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달성해야 될 성과 목표가 뭔지를 갖다 계속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숲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성과 목표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리더들은 끊임없이 주기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을 통해가지고서 네가 내놓아야 될 아웃풋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은 딴 데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성과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아니면 성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실적. 그죠? 저도 뭐 부지불식간에 실적이라는 용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업무 실적, 경영 실적, 지난주 실적. 실적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업무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업무라는 말이 붙죠. 그래서 업무 실적의 준말이 업적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기업에서 업적 평가 그러죠. 업적 평가 그러면 뭘 평가합니까? 지난 반년 동안 얼마만큼 일을 갖다가 많이 했는지 왜 제가 한 일은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실적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반면에 성과라고 하는 것은 업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이룬 상태를 갖다 성과라고 그러는데 이 성과라고 하는 말에는 한자로 제가 일부러 써놓은 이유가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결과물 과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풀어보면 성과가 굉장히 뜻이 명료해집니다. 영어로는 퍼포먼스라 그러는데요. 퍼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고 그 다음에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형태입니다. 이 완성된 형태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한자어로 고쳐보면 조감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formance라고 하는 것은 조감도라는 뜻입니다. 업무 조감도죠. 내가 업무 수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놓아야 될 결과물의 모습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기준표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performance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은 performance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죠. 뭐 허수아비를 태운다든지 춤사위를 한다든지 그러죠. 그게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니까 퍼포먼스, 조감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라고 하는 말은 조감도, 업무 목적 요 두 가지 의미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실무적인 용어를 한번 써보십시다. 아, 참,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화면들 다 찍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그냥 무단으로 올리지만 말아주십시오. 제가 어떨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물론 본인으로서는 자랑스럽게 아, 내가 이 강의 듣고 찍었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강의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개할 용의도 있고 쉐어링할 용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그냥 올리지는 말아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는 거 얼마든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참 난망합니다, 제가. 물론 영업 비밀도 아니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만 좀 활용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방해만 되지 않게 여러분들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꼽아보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일의 목적은 고객 접촉 횟수나 응대 건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기존 고객 유지를 통해서 올해 기존 고객 재가입률이나 판촉비를 절감시키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개선 건수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개선을 통해서 납기를 단축하거나 원가를 절감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조직 활성화의 목적은 직원들 면담이나 동호회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전년 대비해서 목표 달성률이나 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마 인당 교육 시간이나 자격증 취득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목적이 아닐 것이고, 직원들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고객 불만 건수나 업무 오류 건수를 줄이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렇죠? 자, 요 빨간 지표들을 우리가 흔히 Key Performance Indicator라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한참 사용하고 있는 성과 지표 혹은 핵심 성과 지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 색 지표들을 우리가 흔히 성격상 실적 지표 혹은 실행 지표라 그럽니다. 그럼 지금 대부분의 조직에서 그게 공공기관이 되었던 학교 조직이 되었던 일반 기업체가 되었던 아니면 개인 자영업자가 되었던 누구든지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과가 잘 나지 않느냐? 하고자 하는 일들은 잘 알고 있죠. 신규 고객도 개척해야 된다. 고객 만족시켜야 된다. R&D를 강화를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업무를 갖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잘 나지 않느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사전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국내 조직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들도 거의 다 80% 이상은 실적 지표, 실행 지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지. 자기가 이 업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업무 프로세스 개선하는 목적이 납기 단축 일수일 때와 원가 절감일 때의 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세부 추진 계획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과제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성과 기준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과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는 하지만 삽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삽질 아십니까? 제가 삽질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 삽질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업에 가서 팀장들이나 과장급, 차장급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성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 결과 중심, 성과 중심 하다 보니까 조직이 피폐해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 내에서 일을 했으면 뭘 반드시 내놔야 됩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과정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 비록 이 친구는, 김 과장은 업무 결과는 별로 안 좋지만, 저 친구요? 진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집들이 가보니까 와이프하고 진짜 관계도 좋습니다. 가정적이고요. 그리고 팀원들 회식할 때는 저 친구 없으면 팀 분위기가 안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팀워크 좋습니다. 아, 근데 일 결과 좀 안 좋다고 제 친구가 그렇게 내치다니요. 일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일은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집단입니다. 그렇죠? 2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집단입니다. 목적이 있는 집단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자신들이 뭔가 결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작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1시간 반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가지고 언급하더라도 한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1시간 반 동안 다를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끊임없이 머릿속에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만 전달해 가고자 하고 성과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고 정보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능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높죠. 도전적이죠. 어디서 들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꿈은 큽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원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의 모습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트리스를 만들어서 긴급성과 중요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축으로 해서 무엇이 긴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을 갖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야.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도가 높은 것을 갖다 두 번째라고 긴급성은 세 번째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면 그럴듯하지. 근데 어떤 기준에 대한 긴급성과 어떤 기준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뜻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명 중에서 5명 이게 긴급하네. 자, 1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7명이네. 자, 이 1번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걸 판단해 놨습니다. 합시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뭐라 그러느냐.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어떤 기준에 대비해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기준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WOT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SWOT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를 갖다가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리고 내부 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갖다가 고려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SWOT 분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직장인이든 자연인이든 이 SWOT 분석을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뭐 개인들의 인생을 관리하면서도 SWOT 분석을 하시죠.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조직과 개인들은 SWOT 분석을 하실 때 목표 중심으로 SWOT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개인 혹은 조직 중심으로 SWOT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의 강약점을 고려해서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찾아내십니까? 아니면 내가 올 연말에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가 매출액 100억인데 이 100억이라고 하는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리고 100억이라고 하는 매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역량의 강점과 약점. 그래서 올 연말에 100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를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 목표 중심으로 SWOT 분석을 우리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직 중심으로 SWOT 분석을 할 것 같습니까? 이건 내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단 한 군데도 목표 중심으로 SWOT 분석하는 곳은 없습니다. 있으면 들고 오십시오. 제가 지난 15년 동안에 공개적으로 내가 수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기업과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많은 연금하는 사람들이 대표님 저 하고 있습니다. 갖고 와보세요. 저 목표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SWOT 분석은 목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있죠 당연히. 목표 얼마입니까 이번 하반기에? 예. 상반기에 235였으니까 하반기에 300억 하는 게 목표입니다. SWOT 분석 그냥 가져와 봅시오. 라고 이야기 보면은 상반기에 한 거나 작년에 한 거나 재작년에 한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요? 조직의 미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조직의 미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은 내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소합 분석은 전략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내가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가 결국 이 과제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이든 아니면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든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게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가 뭔지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연간이 되었던 6개월이 되었던 그게 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6개월이 되었든 간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전략 과제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제 수행을 갖다가 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과 기준이 뭔지 KPI가 결정이 되고 이 KPI에 대해서 목표 수준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 전략과 그 다음에 계획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목표가 결정을 합니다. 성과 목표가 결정합니다. 그게 월간 목표가 되었지 주간 목표가 되었던 일일 목표가 되었던 분기별 목표가 되었던 그 목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럼 가장 쉽게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와 일일 목표를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목표입니다. 이 목표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야 될 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략과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게 선택이고 이게 집중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이 일을 어디에다가 집중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우리 팀이 올해 달성해야 될 목표는 영업이익 3억인데 영업이익을 3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신규 고객이 아니고 기존 고객 유지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존 고객 유지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냐? 판촉비를 절감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자. 이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한 기존 고객 유지라고 하는 이 과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이놈입니다. 판촉비를 절감하기 위한 기존 고객 유지 방안과 기존 고객 재갈률을 높이기 위한 기존 고객 유지 방안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과 목표에 따라 가지고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면 이놈부터 먼저 결정을 해도 목표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 결정하는 것이 일을 갖다 하는 순서죠. 그게 연간이 되었던 월간이 되었던 일일이 되었던 사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해야 할 일이나 과제를 지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과제 수행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요청하고 전략과 방법을 코칭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아래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때에 창의적인 마케팅 실행 강화 방안 좀 고민해봐 이렇게 지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일은 창의적인 마케팅 실행 강화 방안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신규 고객 만 명을 증대시키는 것이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야 하고 목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과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리더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표를 지시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손을 들더라고요.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무 지시하지 목표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을 이렇게 쭉 다녀보면 많은 리더들과 구성원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목표는 부여하는 것이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성과 목표는 부여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겁니까? 숲과 나무의 원리만 이해하면 대부분이 압니다. 구성원들은 내가 업무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왜요? 숲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점지해주는 사람이 리더들인 거죠. 잠깐만 김과장. 저기 안 보이냐? 잘 안 보이는데요. 보이잖아 이 사람. 안 보이는데요. 저기야 저기. 하여튼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우승은 잘 안 보여요. 왜? 수평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리더들은 입체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헬리콥터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 시간에 지난 후에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통해서 도달해야 될 결과물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본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목표는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발적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은
성과 목표가 아니고 실행 목표겠죠. 목표는 크게 성과 목표와 실행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행 목표의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실적이라고 그러고 성과 목표의 결과를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목표를 계약을 한다 그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표를 상하 간에 합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표를 합의할 대상이 되느냐? 목표는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목표와 전략을 합의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리더가 요구하고 있는 성과 목표는 신규 고객 증가 수를 만 명을 갖다가 하기를 원해요. 이게 리더가 구성원한테 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리더는 어디에다가 일을 갖다가 실행하기를 원하느냐? 마케팅 실행 방안을 좀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를 갖다가 리더가 요구하는 일이에요. 구성원은 당신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신규 고객 만 명의 목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자기 전략과 방법을 먼저 세워서 리더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소. 보여주면 리더는 내가 요구하고 있는 이 신규 고객 증가 만 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에게 창의적인 마케팅 실행 방안을 요구했는데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할게. 하고 목표와 전략을 합의하고 실행 과정은 델리게이션 해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자율 책임 경영을 한다 혹은 권한 위임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리더들은 뭐가 없느냐? 요 일은 있습니다. 일은 잘 시켜요. 업무 지시는 참 잘 합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1번. 이 업무를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성과 목표가 뭔지를 사전에 잘 모르고요. 이 언제쯤 깨닫게 되느냐? 중간 보고를 받거나 초안 정도 보고를 받을 때 그때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차차. 일마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부서장이 저한테 조직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활성화 방안을 갖다 고민을 했죠. 동종사서에 전화도 해보고 혁신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조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호프데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정의 날을 정해가고 일찍 퇴근도 시키고 그 다음에 CEO하고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체적인 방안을 갖다 1안 호프데이, 2안 가정의 날, 3안 CEO 면담 이래갖고 장단점 분석, 그 다음에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소요 비용 해가지고서 제 생각에는 1번이 가장 좋은 줄 아려 하고 착 올렸죠. 올렸더니만 부서장이 보고를 받자마자 성질내면서 하는 아이가 야 유랑도 이래가지고서 막 목표 달성이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직 활성화 방안 고민해 오라면서요. 이 친구가 과장이 돼갖고 눈치도 없어 말이야. 말귀를 그리 뭐하나 들어? 내가 자네한테 일을 시킬 때는 말이야 막 술 먹고 일찍 퇴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어? 좀 더 생산성과도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 아 성질이 얼마나 납니까? 미리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은. 저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뭔지만 고민을 했었지 이 조직 활성화의 목적이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저보고 말기도 뭐 하나도 없고 학교 다닐 때 뭐 했냐 그러고 너 그렇게 직장 다니면 눈치가 없어갖고 어떻게 앞으로 생활할 건지 막 저한테 몰아세우는 겁니다. 저녁에 결국 어디서 만나느냐 술집에서 만나는 거죠. 나는 팀장 진짜 꼴통이라고 생각하고 술집 가서 술 한잔 먹고 있고 팀장은 저런 새끼를 데리고 그냥 계속 일을 해야 되냐고 꼴통. 이게 지금 직장의 일입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뭐냐 이 두 가지죠. 그렇죠? 일을 하기 전에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성과 목표를 부여한다 그러고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성과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유랑도 너는 내가 요구하는 이 신규 고객 증가를 만명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구체적으로 고민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네 경험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려봐. 언제까지요? 반나절? 하루?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제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먼저 들어보고 이 생각을 들어보면 리더들은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판단했습니까? 안 씁니까? 쓰죠. 이걸 우리가 시체말로 뭐라 그러느냐? 피드 포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드백이라는 용어들은 잘 아시죠? 피드백은 뭡니까?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리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리뷰입니다. 리뷰. 말 그대로 뷰한다. 이 다시 본다. 이런 뜻이고 피드 포워드는 프리뷰입니다. 사전에 본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보려고 그러면 뭘 가져와야 됩니까? 플랜을 가져와야 돼. 그렇죠? 네 생각 어떤데 가져와 봐. 실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전에 대략적으로 듣고
그 사전에 이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나서 경험치가 많은 숲을 바라보고 있는 리더들이 행간을 짚어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요즘 시체 말로 코칭한다 그럽니다. 이걸 전략 코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칭한다 할 때 피드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피드백은 중요성이 피드포워드에 비해서는 10%도 안 돼요. 사후 약방문입니다. 물론 일을 하고 나서 한번 되짚어 보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참고사항 정도이지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전에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들어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가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내가 원하는 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 너는 어떤 생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듣고 이게 있어야지만 비로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델리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기업들에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한테 델리게이션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델리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권한임을 못하는 핵심이 뭡니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알고, 그죠? 네 생각 뭔데? 아, 해봐야죠. 어떻게 할 건데? 잘할게요. 저 못 믿습니까? 사람이야 믿지. 일을 못 믿어서 그렇지. 이게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일할 건데? 아니, 맡겨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협조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맡겨달라니까요. 노. 절대 못 맡깁니다. 저라도 안 맡깁니다. 결국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일을 갖다가 맡긴다는 것과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일을 갖다가 맡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결국은 매개체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랫사람이 해야 될 일, 윗사람이 요구하는 성과 목표, 그리고 윗사람이 요구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이게 키입니다. 제가 쓴 제대로 시켜라 책의 핵심이 이겁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성과 목표를 공감하도록 해줘라. 그렇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 코칭을 해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두 개가 키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사전에 합의가 되고 나면은 일 시키는 것은 유도 아니죠. 역으로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팀원이다 그러면은 팀장하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만 받아서 덜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어이 김과장 예 창의적인 마케팅 실행방안 좀 고민해봐. 뭐 때문에요? 인마 일을 잘해보자 그러는 것이지. 언제까지요? 열흘. 아이 지금 일 많은데요. 알았어 2주. 됐냐?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노. 항상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윗사람한테 일을 지시를 받을 때는 반드시 뭘 물어야 됩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 이거 물어봐야 돼 이거. 근데 이거 안 물어봐요 아랫사람들. 아 답답합니다. 왜 안 물어보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폼 잡으려고.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윗사람한테 절대 검증받기 싫으니까. 저 친구 잘 알더라. 눈치 빨라. 하나 가르쳐주면 두세 개 탁 하는 친구야. 이런 거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절대 안 묻습니다. 두 번째는 잘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쪽팔리면 사전에 쪽팔리는 게 낫지 사후에 쪽팔리게 되면 항상 일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항상 물어야 되는 게 의도가 뭔데 네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하고 비슷하냐 항상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윗사람 입장에서는 목표를 부여하고 전략 코칭을 해줘야 되지만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에 대한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물어주고 두 번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생각을 사전에 적어서 사전에 항상 합의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더 이상 번지지를 않는 것이죠. 이게 아랫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키라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리더들을 위해서 쓴 책이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쭉 다녀보면은 팀장 한 명에 구성원들이 보통 대여섯 명에서 열 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이 책임져야 될 성과는 많은데 비해서 실행을 하려는 팀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원들이 자기 생각을 먼저 가지고 팀장한테 코칭을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서는. 그래서 제대로 시키라는 책에서 제가 특히 리더들한테 물론 이 메커니즘을 강조를 하지만 리더들이 구성원들한테 이 메커니즘을 훈련을 시켜서 일하기 전에는 항상 이걸 가져오게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법들을 갖다가 한 5, 6년째 계속 저희 회사에도 지금 제가 실행을 갖다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아예 이 양식을 갖다가 빈칸으로 만들어놓고 이걸 스케치 페이퍼라고 제가 명명을 갖다가 했습니다. 책에도 제가 나옵니다만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략의 생각들을 갖다가 스케치해서 이 스케치한 걸 가지고 일을 시킨 사람하고 일을 실행하는 사람하고 생각을 사전에 합의해서 출발해라라고 한 뜻에서 스케치 페이퍼라고 제가 명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윗사람들하고 항상 사전에 합의하고 출발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훨씬 더 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주범 본인입니다. 일하는 요령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꾸 이제 윗사람한테 자꾸 핑계를 대고 회사 제도에다가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이런 것들만 좀 잘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아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상사 입장에서 혹은 리더 입장에서 구성원들과 이 소통을 갖다가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 조직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상하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결국은 소통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문자보다는 숫자로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까 권 대표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몇 시까지 강의한다고 그랬습니까? 90분, 7시 반, 그죠? 근데 대개 제가 외부 강의를 가보면은 오늘 강의는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럼 다들 박수치고 난립니다. 왜 빨리 끝내준다 그러니까. 근데 7시 40분이 돼도 안 끝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 막 뒤틀고 야단이 납니다. 시계 갖고 막 그럽니다. 빨리 끝내준다 그러는 거 왜 그러냐고. 근데 함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찍에 있는 거죠. 근데 사전에 미리 7시 반 그래놓으면 합의된 목표 아닙니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진짜냐? 언제? 언제 올 건데? 나와가나? 어, 조금 남았다. 어디 남았는데? 어,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얼마나? 어, 조금만 가면 된다니까. 저도 우리 딸내미하고 자주 실행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그냥 청량리역 지났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럽니다. 나중에 뭐 40분 있다가 와. 이게 조금이냐? 1시간 내 안 됐잖아. 그럽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굉장히 소통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제가 강의해 보면 숫자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폼이 떨어지거든. 숫자로 하면. 근데 폼이 문제입니까? 실용이 문제지? 그러니까 대화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숫자로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권 대표님이 뒤에 앉아 계신데 권 대표님 말고 오늘 사정이 있어갖고 스텝이 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대표님 궁금하니까 전화로 물은 겁니다. 오늘 강의 어떻습니까? 아, 강의 분위기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아, 그럼요. 근데 권 대표님 일 끝나고 나고 7시 10분쯤 돼서 뒤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보니까 5명은 카톡하고 있고 10명은 주무시고 계시고 5명 그나마도 하품하고 있고 지금도 시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면 좋을 것 같다가 스텝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게 분위기 좋은 거냐고. 뭐 저녁 시간이고 밥도 안 먹는데 이 정도 좀 좋은 거 아닙니까? 동일한 상황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총 35분이 참여하셨는데 5분은 카톡하고 계십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10분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낮에 굉장히 피곤하신 모양이십니다. 그리고 5명은 시계 보고 있습니다. 강의가 지겨운 모양입니다. 하지만 10명 정도는 잘 듣고 있습니다. 막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휴일이고 한데 오늘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거 보니까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랫사람 입장이라면 윗사람한테 항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한테 항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리포트하기를 항상 요구하세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개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80, 90%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더 개념 공감입니다. 대부분 이 개념 부분에서 아까 제가 구분해드린 능력과 역량에 대한 개념 구분이라든지 실적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임파워먼트와 델리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쓰고 계시지 고과라는 말과 평가라는 말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무 평정을 한다, 인사 고과를 한다, 인사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무 평정은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인사 고과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인사 평가는 결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비슷하겠다. 실적하고 성과하고 여러분들 같이 사용합니까? 다르게 사용합니까? 오늘은 이제 다르게 사용하고 있겠죠. 그죠? 아, 성과는 목적이구나. 실적은 하는 일이구나. 일의 양이 실적. 성과는 목적이다. 이 구분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비슷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셀카로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는 10년 전부터 인사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집안에 인사평가를 도입했던 이유는 집안의 리더인 가장으로서 직원들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의 식구들에게 좀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도입했던 부분입니다. 도입했던 계기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지금은 군대가 있습니다. 8월 달에 제대하는데 딸내미가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얘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루는 아들내미를 앉혀놓고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이제 중간고사 때부터 중3이 돼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지? 네.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7점이에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 열심히 아빠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아빠 얼마나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얘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요. 재채기 몇 개 안 자던데요. 도실들도 아니고. 근데 성적이 왜 이래? 아빠가 성적은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 집안에 최선, 정직, 성실은 다 없어지고 역량평가 지표가 도입됩니다. 죄송하지만 요거는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권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분양할 의무는 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역량평가 지표는 조직에 사용하는 공통 역량평가쯤 될 것이고 요게 직무 역량쯤 됩니다. 그래서 수치화해서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KBI입니다. Key Behavior Indicato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하지 않고 수치 중심으로 쭉 평가를 해서 매월마다 평가를 해서 차등 용존제를 취급하는 것이 저희 집안의 전통입니다. 예. 요게 딸내미 평가표였고 요게 와이프 평가표입니다. 저희 집안에 인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데 제일 거부감이 많았던 사람이 와이프였습니다. 와이프의 거부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가 당신 직원이냐? 두 번째는 내가 왜 관리 대상이냐? 그게 아니고 당신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연말에 뭔가 당신도 성취감을 느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목표부터 세워라. 그래갖고 1번하고 5번은 제가 요구한 거고 3번하고 6번은 애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와이프가 직접 적은 거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다 해체했습니다. 제가 인센티브 제도를 집안에 적용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은 돈 가지고 친한 사람끼리는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기업에도 제가 이 실험 결과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더 퍼포먼스라는 회사니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국내 컨설팅 회사치고 성과급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저희 회사는 100% 기본급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실원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 일 제대로 못한다는 게 제 실원이기 때문에 일단 돈 주고 일 시키는 것은 제 몫이니까 이 일 잘 시킬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돈에다가 이제 매니지먼트 기법을 거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 근심 없게 해놓고 일 빡세게 시키면 되잖아요. 저희 직원들 뭐 새벽 2시까지도 일하고 4시까지 일합니다. 근데 제가 시켜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위클리 퍼포먼스, 그 다음에 데일리 퍼포먼스, 만슬리 퍼포먼스만 딱딱 정해주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건 매니지먼트 기법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가정에는 기브 앤드 테이크 방식의 인센티브는 절대 안 좋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딸내미가 제 구두를 닦는 걸 보고 제가 하도 기특해서 5,000원짜리 용돈을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돈 안 주면 절대 구두 안 닦는 거예요. 심리학자 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제보고 뒤통수를 딱 치면서 네가 정말 잘못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딸내미는 진짜 아빠한테 좋아서 아빠 구두를 닦아줬는데 너는 5,000원짜리로 폄하시키냐 그걸 갖다가 그러는 겁니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했죠.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심보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게 되면 가족들의 동의 없이 2박 3일 동안 국내 여행을 떠날 수가 있고 50만 원 범위 내에 여행 경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절대반영 기준으로 다 바꿨습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저희 집안에 2010년부터 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집안을 한 조직이라고 볼 때 좀 더 이 가정의 미션과 비전을 갖다가 세워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도 사실은 바꾼 건데요. 저희 집안의 가운은 사실은 이게 아니었었고 시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뭐 다 한자로 만드시겠지만 저희 집안도 원래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중에 큰애가 고3일 때 학교에 숙제라 그러면서 가운을 적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가운 모르냐고 모른대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 모른대요. 딸내미 모른다는 겁니다. 저 거실에 있는 게 뭐냐?
제가 대한서예가협회 회장님한테 진짜 부탁을 해서 받아온 건데 표우까지 해가지고 모른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탄다는 이야기가 우리 집안 가훈은 당신이 폼 잡기 위해서 만든 가훈이지 저게 무슨 가훈이냐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성해 보니까. 그래서 10만 원 상금을 걸고 간의 공모제를 했죠. 1인당 2개씩 그럼 제안을 해라.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뭐 얹혀 살지 말자, 아들내미가 개기지 말자, 뭐 와이프가 최선을 다해 온갖 했는데 투표하기 전에 애들이하고 와이프가 요구한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자로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쉬운 거 하자, 재밌는 거 하자. 그래서 당선된 게 이거였습니다. 원래 개기지 말자의 원어는 개개지 말자는 거 아시죠? 네. 원래는 이게 개개지 말자. 뭘 하면은 미루지 말고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어입니다. 근데 이거 재미가 없으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걸 한 거였죠. 제가 이걸 CEO 조찬해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여드렸더니만 아주 유명하신 CEO분께서 집에 들어가다 초청을 해서 가보니까 거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삐지면 치만 손에다 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깨갱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가훈들은 너무 사서삼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가훈은 정말 살아 움직여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면서 참 가훈 마음에 든다고. 저도 가보니까 참 가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삐지면 치만 손에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이 미션과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저희 집안에 도입된 게 역량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판넬로 저희 집안에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두고 가급적이면 가족들이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행동 지표들을 갖다 쭉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실천하고, 이건 거실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저희 집안에 각자 개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의 구성원들은 미션이 분명,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헌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힌트를 얻어서 각자 이 사회에 본인이 기여하고자 하는 미션과 비전이 무엇인지, 이 미션과 비전에 따라서 어떤 중기 목표와 단기 목표, 그리고 이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 지표를 갖다 세워서 쭉 하는 메커니즘을 갖다 지금도 사용을 갖다가 쭉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비전 조감도까지 저희 집안에 적용을 하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96년까지 SK건설에서 인사 업무를 쭉 하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선배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너 왜 회사 그만뒀냐? 예, 일하려고요. 네 앞으로 목표가 뭔데? 예, 대한민국에서 최고하는 인사 전문가입니다. 딱 근데 묻는 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최고가 돼야 되는데? 아이, 그래, 돈도 많이 벌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니, 행복해야죠. 그러면 행복할까? 딱 그러는 거예요. 말은 호기롭게, 그럼요! 딱 했는데, 돌아서니까, 아, 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98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한 3년간,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 혹은 제 인생의 본질인 거죠.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나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저한테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명확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션과 비전이었습니다. 미션은 잘 아시다시피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은 되고자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훌륭한 서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혹독한 역량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있었던 것은 비전 정도밖에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고, 시금방지대로 시금방지져가지고 하늘나라에 더 이상 내가 배울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거만했었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자기가 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늘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어떤 숙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우리가 멘토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위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직접 바라보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량 훈련이 필요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올바른 행동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다짐밖에 없은 거죠. 두고 봐, 3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사 전문가가 될 것이야. 뭐 이딴 식의 다짐만 제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한 3년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너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은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성과를 잘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내 평생의 이 사회에 대한 업으로 삼겠다라고 삶의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뭔지를 갖다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수가 되는 방법도 있고, 성직자가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컨설턴트가 되는 방법들, 그다음에 방송인, 강연가 여러 가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제 적성과 역량을 고려해 보니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잘 잘할 수 있는 것은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비전이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꿈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뭐 비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또 전홍표 박사는 뭐또 빅픽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죠. 근데 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적은 삶의 목적이죠.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들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내가 우리 회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가 미션, 목적, 욕망, 그 용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든가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량에 기반한 내 추특기, 이게 비전입니다. 흔히 직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직업은 자주 바뀝니다, 이게. 인생을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는 바뀌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 장기 목표라 그러고 이걸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갖다가 세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목표를 갖다가 좀더 조감도화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달성이 되었을 때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갖다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모습을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내가 3년 후쯤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올 연말까지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고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일마다는 어떠한 행동 지표를 갖다 구체화해야 되겠는지를 갖다가 세워놓는 것이 행동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치화되어 있죠. 수치화되지 않으면 자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뭔가 써놓고 나서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혹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항상 형상화하고 수치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반드시 수치화해야 됩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도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대부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맹세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실천하고 싶으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걸 갖다가 만드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나폴레온 힐이라든지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든지 맥스웰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동서양의 책들을 다 봤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프랙티컬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뭐 가슴 뭉클하고 설레고 뭐 이상한 말만 있고 도대체 뭐냐 말이야. 보니까 이거였어요. 결국 제가 지난 15년 동안에 많은 대한민국의 팀장들과 임원들하고 워크샵을 쭉 해보면서도 왜 커리어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직장 내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실체를 갖다가 잡지 못하느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조감도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조감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갖다가 압니다. 근데 그 성과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뭐냐? 그럼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매출액 500억입니다. 원가 절감 10억입니다. 품질 향상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육 만족도 4.5가 목표입니다. 목표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실행 목표가 대부분이고 설사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슬로건 성격이고 그리고 지표와 수치로 되어 있지 않고 문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간절하지 못하고 숙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도 보면은 대부분 나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은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 계획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목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 목표가 달성된 상태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마치 근무로의 조감도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말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핵심 인재가 100명이 확보가 되고 나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인체 모델 최고가 100, 개선율이 15%다. 이 15%가 달성된 상태가 어떤지 조감도가 명확하게 그려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재료비 절감액이 30억이다. 그럼 30억이라고 하는 목표가 달성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아이템별로, 프로세스별로 다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또한 월간 목표도 마찬가지죠. 연간 목표가 100억인데 이 목표가 이번 달의 목표라는 것은 10억이다. 이 10억이라고 하는 목표가 월말에 달성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미리 사전에 월초에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뭘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 목표 마찬가지죠. 이번 달 목표가 이만큼인데 이번 달 목표 이만큼 중에 이번 주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이 목표가 달성된 상태가 주말에 어떤 상태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주간 성과 목표 달성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일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가 무엇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시간대는 어떤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면은 일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죠. 이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어떻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환경은 불확실하죠. 결국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잘 모르는 게 뭡니까? 이걸 몰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weakness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what에 대해서는 도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많은 기업을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사람들이 과제와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제 수행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성과 목표와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전략이 무엇인지 이 전략은 다른 말로 타겟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제와 실행 계획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내가 그 과제 수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가 뭔지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타겟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왜 그러느냐? 결국 문제의 원인은 하나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제안했던 문제 제기를 하고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성과 있는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오늘 강의는 제가 강의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정하고 이 결과물을 제 강의가 끝났을 때 얻었으면 오늘 이 강의는 성과 있는 강의입니다. 그렇죠? 강의 만족도가 높은 강의가 성과 있는 강의가 아닌 것이고 각자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갔을 때 그게 성과 있는 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